걱정할 거 없다 소리는 앞으로 갔다 문이 활짝 열려서 큰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청학만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성 인물 준비를 했고요. 약간 힌트 드리면 요즘 많이 핫한 배우예요. 전체적인 온기의 흐름을 봐주시고요. 앞으로 행보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 제공할게요. 환하다 보여오십시다. 전진들 많이 오릉공수천. 이 사람 사주를 갖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29살인데 9살 때 나가는 삼재도 꼈어요. 근데 그동안에 어느 누구나 다 노력은 했지만 굉장히 고비가 많았다고 그래. 힘든 고비가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이 모든 일이 이제 순조롭게 이제 남한테 좀 인정도 받고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9 쓰고 삼재고 그렇다 그러지만 이 삼재를 잘 넘어가야지 되거든. 그래서 올해 이제 이 갑진년에는 모든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을 본인이 스스로 조심을 많이 해야지 돼. 성급하게 하면 안 돼. 내 운이 열려서 다가오는 문이 저게 보면은 문이 지금 크게 열려 있거든. 근데 너무 성급하게 빨리 나가려고 한다고 보면은 내가 다친다는 얘기야. 넘어진다는 뜻이야. 넘어지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싸워진 것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차근차근히 마음고생도 많이 해가면서 여기까지 갔다 이어 쓰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 자기의 노력도 많았지만은 첫째는 남이고 주위 사람이 나를 인식을 해서 나를 알아줘야지 돼.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나 알아주세요 한다고 아무나 알아주는 건 아니야. 그게 바로 시가 있고 때가 있는 거거든. 올해서부터 문이 열리는데 다만 올해가 이제 삼재가 들은 데다가 갑진년에 또 이렇게 띠가 센 애잖아. 이래서 내가 다칠 수가 있는 해년이기 때문에 올해 요것만 잘 넘어가면은 내년서부터는 승승장구야. 걱정할 거 없다 소리는 앞으로 갔다 문이 활짝 열려서 큰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졌어요. 근데 단 이제 이성 문제 이런 거는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돼. 이거로 인해서 구설이 들으면은 여지껏 내가 쌓아놓은 탑이 무너지는 격이거든. 또 이렇게 연예계의 몸을 담는 사람들은 뭐 결혼들이 좀 늦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 둘이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매스컴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 거기에 사람이 갖다 이게 살고 죽고 하잖아. 그러면 둘이는 큰 문제가 안 돼도.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이 사람하고 완벽하게 적이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터놓고 이런 사람의 배우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를 만난다도 흘러가는 인연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성관계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넘어갈 것. 그리고 오직 갖다 일에만 열중했으면 좋겠어요. 일에 열중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그리고 만일에 연애운이 있다고 하면은 34살, 35 요때는 괜찮아요. 너무 늦어야 하는데 이 양반은 늦게 혼사도 늦어지 되는 사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명예를 얻고 나서 이제 이거 해도 늦지 않다. 앞으로 갔다 내가 금전의 운이 탄탄대로로 들어오는 건데 지금 뭐야 이 연애설에 조금 늦으면 어때. 그렇잖아.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고 넘어가면은 뭐 이거 크게 일어설 수 있는 사주다. 저는 그렇게 나와요. 이제 누군지 말씀드리면 배우 김혜윤 씨라고 하거든요. 저번에 그 변우석 컨텐츠 촬영했던 거 기억나세요? 변우석 씨랑 김혜윤 씨가 이제 전에 이제 같은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로 나오셨었는데 두 분이 보기가 너무 좋으셨어요. 실제로 두 분이 연애를 하거나 이제 궁합적으로 좀 본다면 좀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궁합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둘이가 잘 맞아. 부부의 인연으로 갖다 이거 들어선다고 하면은 좋은 한 쌍이 된다는 뜻이지. 그리고 여기 김혜원 씨도 그렇고 여기 변우석 씨도 그렇고 사람들이 마음들이 굉장히 여려. 여리고 상대방의 배려를 할 줄 알고 이해를 할 줄 아는 마음이 많이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둘이가 만일에 인연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행복한 가정을 꾸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 이 연예인으로서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볼까? 참 연기력도 그렇고 참 뛰어난 사람들이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떠한 적이든지 앞으로 더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하는 거겠지만은 자기가 주어진 거에서 꼭 하고 만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 두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요. 잘 나가는 배우라고 추천하고 싶어. 여지껏 힘들었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드라마에서 나온 그런 인연처럼 둘이가 그렇게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건 바람이겠지. 바람이겠지. 그래서 궁합이 둘이가 참 좋아요. 좋고 그래서 둘이는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그냥 좋은 추억들 많이 남기고 좋은 인연으로 같이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도 계속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만큼 좋다는 얘기지. 그렇죠. 마지막으로 변우석 씨나 김혜윤 씨가 이제 올해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하잖아요. 혹시 상 받을 가능성도 보이시네요? 상 받아. 두 분 다요? 올해 저기 상의 운이 있어. 그 계기로 이제 앞으로 그렇지 더 좋아질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김혜윤 씨 힘내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김혜윤 씨 힘내시고요. 어쨌든 간에 훌륭한 인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시작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정학만 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